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은 그 박근태 선배님, 예, 형님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자, 책 드렸죠. 그쵸? 책 처음 보세요. 근데 읽어 보시면은 unpluses 이렇게 해놨어요. 자, 어하고 언이 있고 영어에서는 plurals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 plural은 뭐냐면은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는 무슨 뜻이에요? 두개 이상이죠. 자, 한 개일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단수라고 하죠. 단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single에서 온 말이죠. singular라고 해요. 네, singular가 단수고, plural 한 복수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명사에 붙는 어나 언 혹은 singular, plural 이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우선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영어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일반 명사가 있어요.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하죠. 이 명사는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기 뭐 이것도 명사고요. 그쵸? TV 이것도 명사고 사과 이것도 명사고 뭐 진호 이것도 명사고 이런 이름들을 갖다가 명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명자가 이름 명자를 쓰고 있죠. 그 찬자로. 그래서 명사인데 우리말은 그냥 명사를 쓰면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명사 앞에 무슨 말이 와요. 꼭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 determiner라고 하거든요. determiner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해볼게요. determine, determine. 이거는 결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determine는요. 그러니까 이 명사의 성격을 결정해주는 걸 determiner라고 그래요. 뭐 문법적에는 관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determiner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크게 이게 있습니다. 어나 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어요. possessive, 소유격. 이세 가지가 있어요. 쓰는 게 각각 달라요. 근데 반드시 명사 앞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는. 안 쓰면은 말이 어색해져요. 자, 어는 언제 쓰냐면은, 자, 그냥,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라고 할게요. 사전적 의미로 쓰는 말일 때, 하나일 때 쓰는 거예요. 하나. 어는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like on apple 이런 말이 있다 할게요. I like an apple. 따라 해볼까요? I like an apple. I like an apple. 자, I like on apple 이렇게 네 개를 끊지 마시고, 자, I는 그냥 발음 때 아, 이까지 할 필요 없어. 아, like, I like on 두개 붙여볼게요. Like on. 그쵸? Like on. 그다음에 apple, an apple. 그쵸? An apple. I like an apple. 그치, 한 번에 다 되죠. I like an apple. 이렇게 네 번에 끊는 게 아니라, I like an apple.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난 사과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이 사과는 어떤 특정 우리가 어젯밤에 샀던 아니면 내 친구네 집에서 뭐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사과예요? 아니면 그냥 사과예요? 그냥 사전적 의미의 사과잖아. 과일의 일종으로 먹어 맛이 어떻고 이런 사과잖아. 그쵸? 이럴 때 쓰는 게 언이에요. 단 하나의 뜻일 때 쓰는 겁니다. 여러 개가 아니고. 근데 더는요, 어가 아니라 특정한 거예요. 특정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I like the appl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거는 그냥 사과가 좋다잖아. 사과란 과일이. 얘는 그 사과가 좋다는데 어떤 사과냐면은 내가 어젯밤에 샀던 사과든 아니면 옆집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든 아니면 내가 어제 훔쳤던 사과든 뭐든 딱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지칭하는 게 있는 사과예요. 그러니까 an apple 그러면은 그냥 사과가 좋은 건데 the apple 그러면은 그 사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파란 사과든 빨간 사과든 노란 사과든지 간에.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떤 게좀더 이게 좀 세분화된 거예요? 특별화된 거예요? 그쵸. 이게 좀더 스페셜하게 된 거죠. 소유격 가볼게요. 소유격은 누구누구의잖아. 그쵸? 그래서 I is like your apple. 이런 말 있다 해볼게요. I like your apple.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사과도 아니고 그 사과도 아닌 네 사과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더 세분화됐죠. 스페셜, 자, 좀더 스페셜해지는 거잖아. 내려갈수록. 그쵸? 그러니까 이 언이나 더나 소유격이 있을 때이 명사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점점 더 스페셜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언입니다.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세 종류를 우리가 영어에서 determiner라고 하고, 그 중에 어는 그냥 일반적인 거, 사전적 의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I'm afraid. 난 무서워해요. I'm afraid of a dog.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개를 무서워해. 어떤 개? 그냥 개. 그쵸? 근데 I'm afraid of a dog. 그러면은, 그냥 개가 아니라, 뭐 옆집 개든, 뒷집 개든, 등치가 큰 개든, 어떤 그, 가리키는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I'm afraid of your dog 하면 니네 개가 무섭다는 얘기라고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점점 뜻이 바뀌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한국 학생들이 이걸 되게 구분을 잘안 쓰고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랑 공부할 때는 구분하는 것도 같이 염두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책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unclose 그랬어요. unclose. 자, 볼게요, 한번. 우선은 어는 언제 쓴다고 했어요? 그냥이고 하나를 때 쓴다고 했어요. 그쵸? 언제 어를 쓰고 언제 언을 써요? 어 다음에는 자음이 오고요. 그쵸? 언 다음에는 모음이 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럼 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univers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학교죠? university. 앞에 어가 올까요? 언이 올까요? 그럼 많은 학생들은 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어가 옵니다. 선생님, 모음 앞에인데 왜 언이 안 오고 어가 오나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영어에서 아까 너도 그렇고요. 아니면 언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는 철자, 그러니까 스펠링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철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운드, 소리를 보는 거예요. 소리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영어에서, 알파벳에서 모음은 A, E, I, O, U 네 개죠. 흔히 뭐 I, O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쵸? 이거는 철자예요, 스펠링이에요, 그쵸? 근데 이 철자를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 보는 거예요. 자, university란 단어에서 첫 번째 소리는 뭐예요? U 이렇게 되거든요. University 이렇게 돼요. 사운드가 university 그래가지고 강세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자음이에요.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이 아니고 어가 오는 거예요. 스펠링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자, 미국인데요. 미국은 영어로 정식 이름이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미국의 정식 이름은. 자, 그래서 USA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읽을 때 The United일까요? The United일까요? 마찬가지예요. United죠? 이런 소리 시작하는, 이건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The예요, The예요? The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뭐야, 캐롤송 중에,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 the라고 읽을까요? d라고 읽을까요? just like the once일까요? the once일까요? 이것도 once죠. 시작 소리가 와 이거예요.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다? just like the once가 아니에요. just like the once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담배 있죠? 김하루 관장님 담배 피우시니까 이런 담배 있어요. 그쵸? 있죠? 이거 읽을 때 d1이라고 읽어요? the1이라고 읽어요? 더원. 왜냐? 오는 스펠링은 모음인데 우와 소리는 자음 소리예요. 그쵸? 유가 모음 소리. 이런 건 모음이죠. 예를 들어 fun 그럼 이건 모음 소리예요. 그쵸? 아니면은 뭐 brother 할때이 오는 brother 자음 소리, 모음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음 소리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언은 언제 붙냐? 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모음, 철자가 모음이 아니라 사운드가, 소리가 모음일 때 언이 붙는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뭐예요? A book. 책한 권이죠? 그냥 책이에요? 아니면 특정 책이에요? 그냥 책이에요. 어가 붙었으니까. 그쵸? A book이에요. 근데, seven books 해놨어요. seven books는 몇 권이에요? 책 일곱이죠? 일곱 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S가 붙었네. 그쵸? 영어에서 복수나타 할 때는 보통 뒤에 S 붙이죠? 그쵸? 자, 고양이 한 마리. A cat. 고양이 세 마리. Three cats. S가 붙죠, 그쵸?
이해가시죠? 두 번째 가볼게요. 이건 orange예요. 모음을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가 아니고 언입니다. 그래서 an orange, an orange. 그럼 선생님 왜 이게 모음일 때꼭 언을 붙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좋은 질문인데, 자, 애플도 마찬가지죠. 자, 애플 만약에 어를 붙였다고 쳐봅시다. 발음해 보세요. 어애플, 어애플. 그다음 n 집어넣어볼게요. an apple. 어떤 게더 편해요? 그래서 붙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발음 좀더 편하라고 붙는 겁니다. 자, an orange 그러면 an orange 하나예요. 근데 four oranges에 s가 붙었죠. 오렌지가 네 개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개미네요. 개미. 자, ant예요. 근데 이게 에 모음이니까요. an ant, an ant. 근데 스무 마디래요. 20 ants, 20 ants. 자, 그 곰인형이 하나네요. 그쵸? 장난감 하나. A toy. A toy. 근데 세 개예요. Three toys. Three toys. S가 붙었죠. 그쵸? 자, 영어에서 consonants. 이게 자음입니다. B, C, D, F, G, H, J, K, L, 뭐, M, N, P, Q, R, S, T, V, W, X, Y, Z. 모음입니다. Vowels. A, E, I, O, U. 그렇죠? 자, 밑에 내려보시면은, 그래서, a plus consonant에요. 어 다음에 자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on 다음에는 vowels, 모음이란 얘기예요. singular는 단수입니다. plural은 복수입니다. 그쵸? 자, 따라해보죠. a book, a book, a fish, a fish, a toy, a toy, a hat, a hat, a window, a window. 자, 이제 모음인 경우에 an apple, an apple, an egg, an egg, an igloo, an igloo, an orange, an orange, an umbrella, an umbrella. 자, umbrella 뭐예요? 우산입니다. umbrella 우산이죠. igloo는 뭐예요? 그쵸? 그거 에스키모들 사는 집. singular 단수인 경우 a book, 복수 two books. S 붙죠. A toy, four toys, an orange, five oranges, an ant, 20 ants. 예, S가 붙어요. 자, 이거 이해가시죠? 언제 붙는지. 자, 연습 문제 한번 보실게요. 앞에 쪽이요. 자, draw lines that match. 그랬어요. draw는 그려라. lines, 선을. 선이 한 개겠어요? 여러 개가 있겠어? 예, 그리고 and match. match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맞춰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쵸? 이거 match, 뭐, 색깔이 뭐 매치하는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맞춰보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성량이라는 뜻도 있어요. 불필요할 때 성량, 또는 경기라는 뜻도 있죠. 빅매치야, 뭐 이럴 때, 그쵸? match는 그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뜻을 쓰인 거예요? 맞춰보라요. 얘는 이삐에로는 어가 있고요. 이삐에로는 언이 있네요. 자, a cat 같죠? 또 뭐, 맞춰보세요. 뭐 있어요? a cat 또? a frog. 그쵸? 이거, 이렇게 가야겠다. a frog 또? a, 자, 잠시 하는 거. 뭐 있어요? a frog? a window 있잖아요. a window 또? zebra, 그쵸, zebra. 또, a kite, 또, 다 됐네. 이번에 on 볼게요. 뭘로 연결돼요? 색깔 한번 바꿔볼까? on은? 그쵸. 자, an apple, 또, an umbrella, 또, an elephant, 또, an ostrich, an iguana, 그쵸? 자, 이거는 다시, 아스트리치가 뭐예요? 타조예요, 타조. 아스트리치는 타조입니다. 나머지 단어들 아시겠죠? 따라 해볼까요? An iguana, an ostrich, an apple, an elephant, an umbrella. 자, 그 다음에 어입니다. A cat, a window, a frog, a zebra, a kite. 네, 카이트 연이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언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음 모음 가지고. 자, look and write a, write a와 an 이래요. 둘 중에 하나 써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자, 써보시죠. 그러면은 a friend 자음이니까 어예요. an egg 모음이니까 언이에요. 자, octopus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o는 모음이니까 an, 그렇죠. an octopus입니다. octopus, what does that mean? octopus. 낙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술 한잔 하면서, 그쵸? 낙지, octopus 여기 있네요. 자, an octopus.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들어갈까? a pen, 그쵸? 자음이니까. 다섯 번째, r이니까, a rubber, 그쵸? rubber입니다. rubber는 뭐죠? 자,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rubber. rubber가 뭘까요? 자석? 자석은 아닌데 요거 자석같이 생겼죠. 자석은 아니고요. 러버는요, 이 되게 여러가지 뜻인데 일단 러버 하면은 그 고무란 뜻이에요. 고무, 문지르다 이런 뜻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이걸 지우개로 많이 써요. 이건 영국에서 보통 영국에서는 지우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는 지우개를 뭐라고 그래요? An eraser, 그쵸? eraser가 지우개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미국에서는 rubber 하면요 다른 뜻이 있어요. 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rubber 하면은 콘돔이란 뜻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이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영국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Excuse me, do you have a rubber?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지위가 좀 달란 얘기인데 미국 애들은 다 웃는 거. 그래서 미국 애들 귀에는 야 너 콘돔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자애가. rubber는 여기서는 지우개, a rubber. 그 다음에 alligator, 이건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니까 뭐예요? an alligator죠, 그쵸? 자, 그 다음에 elephant, 자음이에요, 모음이야? 모음이니까 뭐예요? an elephant, 그쵸? teacher, a teacher, bag, a bag, cat, a cat, 그렇죠? 자, 이번엔 복수 써보는 거네요, 복수 써보는 거. 자, a bag, three bags 에요. a cake, four cakes. s 붙죠? a boy, six boys. 그렇죠. a frog, ten frogs. an apple, 20 apples. 그렇죠. a girl, seven girls. A bee, 20 bees. 에요. 자, bee는 뭐예요? bee. bee. bee is a kind of an insect. They collect honey. 야, 벌이죠. bee는 벌입니다. 자, a window, 9 windows. 그쵸? 창문. 윈도우는요, 창문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이란 뜻도 창. 그러니까 창구 있죠? 몇 번 창구로 가세요? 할 때. 그런 뜻도 돼요. 네. A ball, five balls. 에요. ball, 볼은 뭐예요? ball. 이건 뭐예요? ball. ball, baseball, football, ball. 뭐, 뭐예요? 공이란 뜻이 있고요. 구도 됩니다. 구. 구는 원의 입체가 구죠? 이렇게 하고, 그쵸? 이 구두 영어로 ball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알, 그것도 ball입니다. 김원 원장님 뭔지 아시죠? 전문가니까. 자, 그 다음에 eye, an eye, two eyes. 그쵸? 자, 어렵지 않죠? 네, 하실만 하죠? 네, 이 마음이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풀어 똑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A baby, 그쵸? 아기 한 놈인데 two babies. 두 마리네요, 아기가. 이거 뭐냐면은 아까랑 무슨 차이 때문에 이거 쓴 것 같아요? 스펠링 이번에 es가 붙었네요, 그쵸? 보통 보세요. 복수를 만들 때 영어에서 복수를 만들 때는 자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말이 있고요. 모음 다음에 y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모음 다음에 y로 끝나면 뒤에 s만 붙으면 돼. 이렇게 boys 이런 것처럼. 그쵸? 그쵸? 근데 자음 다음에 y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요. 자, 예를 들어서 candy인데 y가 i로 바뀌고 es, candies 이렇게 된다고요.
베이비 보세요, 베이비. B 다음에 Y죠? 베이비 스펠링이 B 다음에 Y죠? 자음 다음에 Y니까 Y가 I로 바뀌고 ES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A box, five boxes 라고 했거든요. 이번 또 ES가 붙었는데 그냥 이건 뭐냐면은 자, 마찰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찰음. 마찰이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서로 미끄러지는 거. 영어의 마찰음 이런 게 있어요. 쓰읍 해볼까요? 쓰읍 다음에 이런 것들 마찰음이거든요. 이런 거 다음 오면 뒤에 이제 ES가 붙어요. 자, 그리고 스펠링으로 보면 이래요. S로 끝나거나 CH로 끝나거나 SH로 끝나거나 X로 끝나거나 이런 것들. 보통 뒤에 ES 붙는다는 얘기예요. 쓰읍니까. 저 왜 그러냐면은 자 박스라는 거 한번 볼게요. 박스인데 그냥 S만 붙어볼게.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박스. 자연스러워 어색해. 어색하죠? 근데 여기다 E를 넣으니까 boxes. 어떤 게 더 편해요? 그래서 ES 붙는 거예요. 그쵸? 자 박스 X로 끝났으니까 그쵸? 뒤에 ES가 붙습니다. 자 따라할게요. A box. A box. Five boxes. Five boxes. Five boxes. Five boxes. 자 그 다음에 a glass. Glass. 자, 한 잔이죠. 근데 two glasses. Two glasses. 자, s로 끝났으니까 des가 붙었네요. 그쵸? 자, 다시 a glass. A glass. Two glasses. Two glasses. 예, glass라는 말은 유리잔이란 뜻이 있고요. 유리란 뜻이 있죠. 그쵸? 유리 보통 이런 거. 근데 안경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안경은요. 유리가 두 개 붙었잖아. 그쵸? 그래서 안경 glasses 항상 복수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a tomato. A tomato. Three tomatoes. Three tomatoes. 자, 영어에서 뭐, O로 끝나는 것도 뒤에 ES를 붙여요. 이거는 스펠링, 그러니까 사운드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붙입니다. 흔히 씁니다. 자, 예외가 뭐냐면요. 자, tomato나 토마토, 아니면 potato, 감자죠. 이런 것들은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뒤에 ES를 붙여요. 그런데 photo라는 거. 포토는 O로 끝났죠. 근데 S 붙여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포토가 아니라 원래는 photograph의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 같은 경우 뒤에 E 있기 때문에 ES를 안 붙이고 S만 붙여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밑에 이제 봅시다. Singular plural. 자 따라하시죠. A bus. Two buses. Two buses. A glass. A glass. Two glasses. Two glasses. 네. 그 다음에 a brush. A brush. Two brushes. Two brushes. 아, four brushes. Four brushes. 자, 그 다음에 a watch. A watch. Five watches. Five watches. Watch는 뭐예요? 시계. 그쵸. 네, 시계예요. Watch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보다, 지켜보는 거 있죠.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손목시계. 그냥 시계가 아닌 손목시계. 참고로 벽시계는 영어로 뭐랄까? clock이라고 합니다. clock. 예, 따라해볼게요. clock. clock. 이 벽시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tomato. a tomato. a tomato. seven tomatoes. seven tomatoes. a baby. two babies. a cherry. four cherries. a boy. ten boys. a toy. seven toys.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자. Look at the spelling rules on page 88. 88쪽 한번 펴보실래요? 자, 책 88쪽을 펴보시면은 spelling rule이라고 해가지고 그 spelling 규칙이 나올 거예요. 나오죠? 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고 이제 그 다음 거 봅니다. 자, look, count, and write이에요. 보고, count 세보고, 그리고 write 써보래요. 자, 1번 보시면은 tree가 몇 그루가 있어요? 두 그루니까 two trees예요. 그쵸? 자, 제가 이제 뭐가 몇 개 있습니까? 영어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How many? 자, how many mosquitoes? 자, 이거 모자인데 그냥 모자예요?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자예요? 그러니까 더를 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모자 안에 몇 개의 머시기가 있니? 이런 얘기예요. How many trees in their hat? 그러면은 모자 안에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은 there
is나 are 단수면 is 복수면 압니다. 머시기 in the ha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모자에 몇 개의 머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자에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대답해요? There are 복수니까 two trees 그쵸? In the hat 그쵸? 모자에는 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첫 번째 숙제예요. 제가 숙제 드린 게 뭐냐면은 이거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there 단수면 is 복수면 are 머시기 in the hat 그래가지고 2번부터 9번까지 문장을 써서 카페에 올려보세요. 아시겠죠? 응? 자, 첫 번째 숙제 지금 제가 타이핑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카페 글쓰기. 자, 게시판 선택. 이 포럼. 9월 8일. 아, 1. 몇 쪽이었지, 아까 그게? 네. 뉴, 아니, 아니지. 9쪽? 네. 어, 아까 89쪽. 뉴 그래머 타임. 9쪽. 2번인가요? 네. 2번. 연습 문제. 문장 만들기. 자, 예시입니다. 자, 예시. 이렇게 만들면 돼요. There are two trees in the hat.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숙제세요. 자,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이제, a mouse는 뭐죠? a mouse는 뭐죠? G 몇 마리? 한 마리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11 마우스, 마이스예요. 그럼 뭐예요? 11 마리 쥐네. 자, 영어로 복수 만드는 법이 그쵸? 복수 만드는 법 가장 흔한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그냥 S 붙이는 거였죠. 두 번째 뭐였어요? ES 붙는 경우가 있죠. 혹은 Y를 I로 바꾸고 ES 붙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불규칙이에요. 이거는 S 붙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불행하게도 외워야 돼요. 자, 마우스의 복수는 마우시스라고 안 하고요. 마이스라고 그래요. 자, 따라해 볼게요. 7 마이스. 아니야, 11 마이스. 11 마이스. 자, 그쵸. 마우스, 마이스. 두 번째 거. A child. 어린이는 영어로 child이에요. 근데 애들은 9 children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9 children. 9 children.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이제 보시면은 singular plural 있죠. 자, 어린이 하나 a child. A child. Children. Childre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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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이 A하고 E하고 차이 난 거죠? 자, 여자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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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woman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woman이 아니고 woman. Woman. 자, 여자들 복수는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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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 하나는 tooth. tooth. 여러 개, 여러 개는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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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그냥, th 발음은요, 혀를 무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구강구조를 대충 그리면은, 이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이렇게 대고, 이사 뒤로 싹 빼는 겁니다.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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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걸 그냥 teeth라고 하면 뜻이 젖꼭지 이런 뜻이 돼요. 이거, 이것도 실화예요.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미국에서 이제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 보통 I like your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I like your 머시기. 그러면 야 머시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쁘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I like your hair. 그럼 야 머리 너 헤어스타일 좋은데 뭐 칭찬하는 말인데 웃는데 미소가 너무 예뻐가지고 I like your teeth라고 해야 되는데 I like your teeth라고 하면 뭐예요? 난 그러면 그 이제 성희롱이 되는 거잖아. 그쵸? 응. 그니까 주의해야 될 발음입니다. th는 무르셔야 돼요.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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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t.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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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se, mouse, mice, mice. mice. 그쵸? 이거는 단수하고 복수하고 둘이 형태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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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입니다, 양. 복수도 sheep. sheep.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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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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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앵무새가 지금 얘기하네요. Irregular nouns change in different ways in the plural. Irregular nouns. Irregular는 불규칙 명사입니다. 불규칙 명사는 변한대요. 다른 방법으로 복수 만들 때. Some irregular nouns. 어떤 불규칙 동사들은 don't change in the plural. 복수에서 변하지 않는데요. 형태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네, 형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연습 문제. Look and write the plural. 자, 보고 복수를 쓰래요. Mouse, mice죠. 자, man 어때요? 복수는 man, 그쵸? foot, feet, 그쵸? 발이에요. 자, 그 다음에 child, children, 그쵸? sheep, sheep, 똑같죠? 이거는 tooth, teeth, 혀를 무르라고 했어요, 그쵸? tooth, teeth,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right 써보는 거예요. A man, 6 men. 그쵸? A desk, 3 desks. 에요. A fish. 뭐예요? 12개니까 12. fishes에요, fish에요. fish. 똑같다고 했죠. A woman, 2 women. 그쵸? 여자 복수는 women. A baby, 4. babies. y가 i로 바뀌고 이해쓰죠? A foot, 10 feet. 그쵸. A mouse, 3 mice. 그렇죠. 지금 다 쓸려가지 마시고, 화면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보면서 복습하세요. 그러면 이거 쓰느라 정신없어서 설명 못 들으셔. A cherry, 8이니까, 8. cherries, 그쵸? RRY가 I로 바뀌고 이해쓰죠? A tooth, 13. 그쵸, 13 teeth에요. A glass, 6. glasses, ES 붙죠? S로 끝났으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Look, count, and say 이래요. 그림을 보고 숫자를 count 세고 말해보래요. Three children, one cherry.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There. 제가 한번 써볼게요. 문장. 자, 예를 들어가지고, there are. 자, 사람은 단수로 뭐예요? 사람이 영어로 뭐예요? 자, 자, 우리 여기서 어린이 책이니까 man이 나왔는데, person이란 말이에요. person. person이 사람입니다. a person. 근데 복수를 쓸 때는 뭐예요? people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there 아,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있죠? there are eight people. 여덟 명이 어디에? in the park. 공원에. 그렇죠. there are eight people in the park. 라는 말 쓸 수 있겠죠? 오늘은 there라는 걸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토끼는 말이 있어요. 한 마리 있죠. 단수야, 복수야? There is a rabbit. 그쵸? 타라니까 어잖아. 그쵸? 어디에? In the park. 그쵸?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이걸 그림을 보면서 적어도 다섯 문장 이상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숙제입니다. 다섯 문장 이상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숙제 한번 적어 드릴게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몇 쪽이었죠? 11쪽이요. 11쪽. 몇 번 연습 문제예요? 8번이요. 8번 연습 문제. 5개 이상 만들기. 지금 예시를 제가 드린 게 예시. There are
몇 명이 A셨죠? A people in the park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 드는 게 There is a rabbit in the park.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섯 개 이상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도 될까요? 인칭이, 다음에 인칭이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토픽이 다르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